선수의 활약, 위기 순간에 가장 멋진 경기를 펼친 선수가 이희정 선수입니다. 끝까지 활약을 해주면서 김정대 선수를 잡아냈습니다. 2대1을 이희정 선수 손으로 맞추네요. 자, 이제 김정원의 프로 도수점 맞았습니다. 김대호, 아, 이렇게 맞추네요. 전유리의 매치업이 또 한 번 만들어지네요. 자, 김대호 선수까지 각종 어머니 승리를 따냈습니다. 어머, 선수들 김정선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상대력만 따져봤을 때는 김대엽 선수 연속으로 김대엽 선수 잡고 있어요. 훨씬 더 앞서죠? 그렇습니다. 김대엽 선수 역시 KT 프로토스 라인의 대표 선수고 이영호 선수와 더불어 KT 로스터의 원투펀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돼요. 네, 무조건, 예, 무조건 이겨야 돼요. 이전 경기에, 예, 김성대 선수가 잡는가 싶었지만 결국 이재호의 힘에 무너지고 말았거든요. 네. 예. 하이스코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예, 여기서 균형 무너뜨려야 돼요. 그럴만한 능력 있고 상대 전적 있고 요즘 노준규 상대로 2연승 얻으면서 준피오 피오 때 약했던 모습 올라왔습니다. 슬슬. 네. 자, 상대는 웅진스타의 최고의 에이스 김명우 선수. 이정 선수가 정말 힘들게 힘들게 김종대를 잡아냈거든요. 예. 여기서 만약에 김명우 선수 1승하면요 3대2가 됩니다. 예, 이정 선수가 대혈전 끝에 승리를 따내는 만큼 김명우 선수 하던 만큼 그대로 해줘야 됩니다. 뭐 6강 플레이오프나 이번 그 준 플레이오프에서도 아주 좋은 성적, 예, 뭐 한 번 빼고는 다 이겼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아직 부족하다는 거죠. 왜냐? 지금 2대2이기 때문입니다. 예, 저희 괜히 포트를 7세트 경기 가면 오늘 경기 많이 힘들어지고 어떻게 될지 예측 못하기 때문에 김명훈이 잡아내면 롱지스타는 6세트 경기에서 마침표를 찍을 기회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김대현 선수가 이번 경기 김명훈 잡아줄지 아니면 김명훈 잡아내면 승대를 맞출지 6세트 경기를 시작합니다. 5세트 경기 이카루스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9시 김대엽 선수의 진영이고요. 자, 이카루스 9시 김대엽 선수. 자, 눈을 감고 지금 마인드 컨트롤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긴장되는 순간이라는 거 누구보다도 이 김대엽 선수가 잘 느끼고 있죠. 자, 이 3시는 웅진스타즈 김명우 선수입니다. 상대 전적에서 김대엽 선수에게 밀리지만 최근에 프로토 수전 면에서는 김명우 선수가 훨씬 좋아요. 예, 뭐 최근 전적만 보자면은 김명우 선수가 훨씬 좋죠. 예, 너무 좋죠. 예, 뭐 프로토 상대로 공식전 5연승. 반면에 김대엽 선수는 8연패입니다. 예. 자, 이 저그전이 지금 너무나 안 풀렸던 김대엽 선수예요. 예, KT 로스터를 대표하는 선수. 예, 초특급 에이스가 이영호 선수라면은 일단은 웅진스타즈는 김명호 선수를 첫 손에 꼽을 수 있겠죠. 예, 이제 그에 못지않게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워터펀치라고 불리는 선수가 김대엽, 김민철 이런 선수들이고요. 그런데 그 원투펀치들 중 한 명이 이렇게 만났다라는 이 경기의 그렇죠.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예. 지나치지 않다는 겁니다. 네, 이번 경기가 정말 중요한 게 이 승부에 좀 분수령이 될 수가 있는지 5세트 경기. 김대엽 입장에서는 최근에 저그전 페이스 자존심이 많이 구겨졌습니다. 이 선수가 10-11 시즌에 저그전 승부만 따져봤을 때는 11승 7패로 6할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인데 최근 뭐 6라운드부터 경기가 정말 안 풀렸어요. 예. 그렇죠. 뭐 서바이버 경기도 있고 뭐. 야, 엄마가 KT 이기면 상해 좋은 어머니를 두셨습니다. 아마도 점점점이 붙습니다. 예, 와, 진짜 부럽습니다. 예. 저희도 가고 싶은데. 네, 저희도 진짜 가고 싶은데. 예. 저 상해 진짜 구경하면서 경기도 보고 싶은데. 예, 진짜 가고 싶은 곳 많죠. 예, 진짜. 아. 예. 저희 임성신에서는 마카오 가고 싶어 하신다고. 마카오 아, 예. 들었어요. 예, 마카오. 꼭 한번 같이 가고 싶습니다. 예, 임성신에서 이거. 네. 예. 아, 진짜. 예, 기회대구에서 저 말씀드리는데요 호박 찢어지십니다. 호박 예. 찢어지세요. 예. 예. 저 임성춘 해설을 그리신 건가요? 아, 알죠. 예, 알죠. 예, 예. 저 좀 아래쪽은 좀 비슷하죠. 김대엽 선수의 예. 외모가. 예. 자, 진짜 그만큼 예. 예. 자, 찍어 누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김대엽 선수가 예. 정말 안 풀리는데도 우리가 만났거든요. 아니, 김대엽도 시즌에 40승 이상 하는 선수예요. 예, 2선발, 2선발. KT의 2선발이지 않습니까? 김병원보다 프로리그 내에서 승수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가승수는 오히려 더 위에 예. 있는 그런 선수고. 야,
진짜 이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정말 너무 궁금해요. 예. 스코어가 아, 한쪽으로 진짜. 일방적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모르겠는데 2대 스코어. 2대 1. 아, 보는 저희도 진짜 이제 심장이 진짜 벌렁벌렁 하는데 이게 터져 나올 것 같아 그런 느낌. 예.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야, 왜 그러니까 이 김병우 선수 현재 분위기도 좋은데다가 이용호 선수도 잡게 되면서 팀에게 승리를 선사했었지 않습니까? 예. 반면에 이 김대엽 선수는 2연승을 최근에 하긴 했지만 노준규 선수라는 그 신의 선수였단 말입니다. 에이스급 정도의 그런 선수를 김대엽 선수가 확실히 잡아줘야만 이번 포스트시즌에서 예. KT의 그 가망이 생기는 건데 그렇죠. 아직은 부족해요. 그렇죠. 지금 진짜 부족하고 예. 자, 오늘 경기에서 김대엽 선수가 확실하게 김명훈을 잡아줬다. 예. 그러면 이게 정말 완벽한 부활이에요. 예. KT 로스터는 김명훈, 김민철은 일단 적으로 맞불을 놓자 이런 생각으로 계속 1, 2, 3차전 준비를 해온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 그건 절반의 성공을 보여줬고요. 이 매첩 자체는 물론 김대엽도 출중한 경기력 가지고 있고 좋은 선수이긴 합니다만 KT 로스터가 반갑게 느껴질 매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김명훈 선수가 요즘 프로토스전 기량이 너무 좋은데다가 진짜 요즘 다시 허느님 모드가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까지 들었었던 허영무 선수를 상대로 뭐 이제 포스트 시즌에서 예. 연승을 거두는 등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예. 최근에 프로토스전에서 패배를 안 합니다. 지금 연승 달리고 있고. 예. 저그전에서 임정현 예. 선수에게 진 거 말고는 기억도 잘 안 나요. 언제 거의 뭐 10경기 이상 뭐 거의 다 예. 예. 임정현 선수 경기 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장 그 좋은 방법은 김명우 선수에게 이용호 선수를 붙이거나 예, 혹은 저그대저그전에서의 그런 변수를 만들어주면서 꺾어내는 것이 가장 좋을 뻔 했었죠. 예. 예. 김대엽 선수는 아직까지 완벽한 컨디션이다라고 증명할 만한 경기를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자, 확실하게 김대엽 선수가 팀 내에서 이용호 선수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수고 에이스라면은 이런 중요한 경기 승리를 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예. 스스로 진짜 계속해서 이 부담감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걸 극복하는 게 에이스 아닙니까? 예. 일단 출발 자체는 김명호 선수도 무난했고 김대엽 선수도 뭔가 특별한 뭐 원게이트, 투게이트, 압박플레이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 또 이 6세트 경기에서 또 윤용태 선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코치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죠? 예. 예. 지금 돌아갑니다. 예. 자, 돌아가는 거 지금 확인을 했고 코치가 좀 빨리 돌립니다. 예, 공발업으로 좀 이득을 취하겠다라는 건데 이 다른 맵보다는 좀 할 만한 곳이 이게 다른 지역 시작점을 먹으면서 뭐 그 지역 안쪽 확장 예, 혹은 그 앞마당까지 동시에 먹는 식의 그런 운영을 못하는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네. 자, 김대엽 선수 준비한 대로 공발업 출력 확실하게 써주면서 이득을 취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자신의 경기로 만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입구 막았고요. 스타게이트에서 지금 컷을 찍혔습니다. 일단은 김명훈 선수 예측 범위 안에 있는 플레이를 김대엽 선수가 일단은 준비해왔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것 같거든요. 예, 뭐 확실히 지금 모든 체제를 다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 포지가 지금 뭐 돌아가고 있고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조금 어느 정도 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요. 질러 세기까지 지금 확인을 한 이후에 예. 게이트 더 늘려준 김대엽 선수고요. 이게 나 예, 힘을 팍 주는 건데요 이거 공바로 예. 질러세 템플라카이브가 예, 지금 바로 올라간 모습이 아니죠. 예. 예, 그렇다는 3게이트. 건 예. 예, 그렇다는 건 다크를 먼저 쓰고 뭐 이런 플레이를 하겠다라기보다는 일단 예, 조금 더 공바롭 질러 힘을 싣겠다라는 예. 생각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새는 그 공바롭 질러서 힘을 확 주는 것보다는 커세어 자꾸 찍어주면서 예, 좀 빠르게 커세어 공이업으로 해주는 식의 그런 운영을 많이 썼었는데 일단 질럿이 바깥쪽에 뛰어나가지 않는 것 자체도 질럿의 그 한 방에 그 힘에 모든 것을 집어넣었다는 예. 커세어 하나만 뽑았어요. 하나 뽑고 안 뽑습니다. 이거 지상군 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절반 올인에 가까운 그런 예. 운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게이트를 예. 주상 경력에 프로브도 뽑지 않은 상태로 질럿만 미친 듯이 뽑아낸다. 예, 거의 뭐 그런 게 그런 형태의 엄청난 냉공으로 보이는 거죠. 컨테어가 잡혔기 때문에 눈이 가려졌습니다. 예, 지금은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개라는 것까지 예. 확인합니다. 예. 자, 컨테어가 눈이 안 닿는 것까지 다 보죠. 예. 게이트 늘렸구나. 예. 게이트가 세야지. 스커지가 스타게이트 근처까지는 뭐 안 가긴 했는데 네. 시야가 좀 좁아서 시야에 안 들어왔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게이트웨이가 먼저 늘어나고 있다는 걸 봤기 때문에 공이력이거든요. 예, 지금 성 큰 짓고 안정적인 방어만 되면 되는데 예. 지금 발업이 예, 발업이 하나도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지금 공업이에요. 공업질러, 공발업 질러세요. 예. 그러니까 저 지금 나와있던 네 개 질러만 의식하면 안 되고 스커지를 그렇죠. 통해서 예. 안쪽에 있던 두 개의 게이트웨이를 의식해야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질러시에요. 그렇죠. 이거 공발업 바로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나왔다 하시는데요. 지금 잘 가져내거든요. 자, 초반에 힘을 지어 그렇게 지금 타이밍에 손해를 안 보고 넘겨야 되는데 김명우 선수 지금 지렁전에 지금 좀 무서워요. 게다가 뒤쪽에 도는 진로까지 이거 확실히 빠진대요. 이거 김대엽 선수의 한 방울 흔들어
날카로운 타이밍을. 예. 예. 자, 여기로만 핵처리 빨리 지켜내야 돼. 깨지기 전 지켜내야 돼요. 예. 아, 좀 더 확실히 의식을 했어야 되는데, 스커지를 보고서도, 스커지를 맞으면, 의식의 개수의 세계가 없거든요, 원래. 예. 자, 3대 어택, 핵처리. 자, 추가로 질러 태고. 멀티가 날려버려. 이야, 이거는. 이거 핵처리가 깨졌습니다. 예. 공바로 질러 튀어나간 타이밍에 드롭 꽤 많이 잡았고, 멀티 핵처리까지 어쨌든 깼기 때문에, 예, 김대혁 선수가, 이득 좀. 봤다라고 볼 수 있죠. 예. 단키드라가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요. 일단 중요한 건 김명훈 선수의 영러시를 잘 받아치는 겁니다. 캐논 올리고 있어 지금. 영러시를 나와 있고 공업이 됐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저글링이드라 영러시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받아치고 센터 지역에 질럿들이 공발업된 질럿들이 우회하면서 상대의 시선을 끌어주는 플레이를 해주면. 이거는 김대혁 선수가 템플러 다시 갖추면서 또 한 번 힘을 쓸 수 있어요. 예. 김명훈 해처리 깨졌고 드론 많이 죽었습니다. 네. 자, 게이트 더 늘리고요. 예. 일단 그 러크 나오기 전까지는 공발 업된 질럿과 템플러를 조합해서 사용을 하고 러크 나올 때쯤 옵제와 함께 드라군이 나와버리는 최상의 시나리오 대우로 되는 거거든요. 김명훈 선수가 가난했어요, 정우가. 네. 김명훈 선수는 시드라 이 정도 쌓였으면 그냥 달려가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제로 전 딱 봤을 때 사이즈가 안 나오면 전투를 안 하면 되죠. 네. 하지만 압박을 가해서 계속 시드라와 시드라를 통해서 이제 컨트롤로 이득을 봤었어야 했는데 약간 늦게 간 감이 있어요. 네. 네. 다크가 이제 지금 나온 상황인데 자 근처에 오버로드가 지금 뭐 확인이 안 되고 있고 네. 내려갑니다. 우선 다크 우선 내려가요. 이 정도의 병력 규모가 아까 안 갖춰져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었거든요. 네. 자 여기 오버로드 딱 예. 수비할 네. 수 있는 병력 여전히 흔들릴 여지는 많고요. 예, 예. 미리 대비는 해놔야 되는데요. 지금 아주 미리 압박과 함께 둘을 뽑은 상태라서 김명우 선수가요. 아, 지금 내려가고 있고 히드라 좀 내려오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 부분을 한번 밀어붙이는 것이 필터블러가 자 기다리고 있고 거기다 지상 전력까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예, 캐논이 다 깨질 때까지라도 최대한 버텨가면서 템플러의 스톰 두세 방만 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됩니다. 이제 게이트웨이도 그렇습니다. 잔뜩 예. 다 지워놨고 말이죠. 잘 늘렸어요. 예, 깨진 게이트 포함 6게이트 최대였는데 뭐 거기서 병력 나오긴 힘들었고 어쨌든 김명호 선수는 결국 복구하면서 네. 버텨가는 시나리오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방 병력에 대한 부담감이 다른 때보다 훨씬 더 큰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게이트를 잘 늘렸기 때문에요. 무섭거든요. 물량이 뿜어져 나옵니다. 예, 일단 굉장히 무서워요. 스쿠지를 통해서 지금 게이트웨이 숫자도 받고 아직은 내가 상대할 준비가 안 됐는데 소업도 안 됐습니다. 오버로드. 아, 자 이러면서 커세어도 지금 어느 정도 있고 자 그리고 지상면역 위주로 드론까지 굉장히 좋습니다. 예. 자 3개를 얻으면서 예. 공 2업, 공 3업을 누르는 게 일반적인데 방인업까지 네, 눌러준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것도 굉장히 좀 독특한 모습이고 어찌 보면 준비된 운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드론 3개에다 히드라 2기까지 예. 여기에 뭐 저글링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자리 잡고 있으면 저거 정리하려고 올라간 거고 한시 지역에 넥서스를 지으면서 좀 천천히 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옵저버 갖추면서 파업된 드라곤은 한 방 갖춰서 한 8에서 10 정도까지만 이라도 갖춰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자 우선 질러트리 먼저 나왔고요. 옥쪽 터리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혹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뮤탈리스크에 대한 그 생각도 해야 되다 보니까 본인은 캐논을 짓긴 짓는데 5시 쪽 게스 채취도 거의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안 되다가 이제 막 들어가고 간 것이라서 게스의 그 한계가 있는 저그이고요. 나와 있는 명령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그가 예. 김명훈 선수도 진짜 잘 버티는 그림이긴 합니다. 러커까지 지금 있다라는 건 예, 그래도 지금 당장은 공격을 못 온다는 건데 조금 있으면 옵저버 갖춰지고 드라군이 나오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확장을 진작에 또 추가로 했었어야 되는 그런 저그인데 안쪽에 빕니다 해처리도 예. 지금 수비를 해야 될 곳이 너무 광범위해지다 보면은 적은 한 방에 또 아까처럼 뚫려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예, 드라군데 다섯 파이브를 넘어서 스파이더가 보이지 않는다면은 이거 그냥 일반적인 그런 힘싸움을 이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예. 다수의 타플러까지 좀 기다리고 있고 드라운까지 나왔습니다. 옥정어 좀 있으면 나오거든요. 근데 가축이 직전 타이밍에 상대를 좀 몰아넣기 위해서 예, 이런 플레이를 한 거고요. 옥정어 나왔어요. 이미 나왔어요. 예. 질러트. 자 이거는 스톱 쓰면서 양방향에서 덮치면은 저그 병력이 전멸입니다. 마치가 않거든요. 오히려 김대엽은 물량의 힘을 썼어요. 김대엽도 그냥 이 병력들 눈치 보면서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아요. 빨리 갈게요. 갑니다. 자 위에 뒤에 템플러 장전 준비됐고 자 햄스 준비하고 있어요. 저 템플러 장전 준비 탕 쏘면은 난리 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템플러 햄스로 가자 외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중앙에서 병력을 빼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11시 쪽 게스 확장 돌아가게 되면서 이후에는 절대 못 이기는 양상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저그가 3게스에서 말라버리면은 하이브 운영이 갖는 변수의 힘도 뚝 떨어지게 되고 11시에 자리 잡고 있어서 질러서 다 나와도 돼요. 뭐가 두렵습니까? 덩어리가 너무나 커지거든요. 그리고 김명훈이 노려야 할 플레이는 딱 하나. 옵저버 사냥. 네. 옵저버 사냥에서 러커로 버티고 또 버티고 결국 다른 지역 확장 돌아가면서
포켓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들을 수 있는 이 강력한 무기 손에 쥐고 있는 김대엽 선수거든요. 예. 휘두르기만 하면 돼요 이제는. 예. 김대엽 좀 싸워서 스톰 좀 써서 소모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머뭇거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뒤에 이제 비탈이 빠지고 예. 이제 들어가네요. 예. 예. 여기서 차이. 버티면서 예. 태블론 템플은 지금 당장은 옵저버를 잡아주면서 네. 시간을 버는 거예요. 태블론 잡으려고 태블론 잡으려고 옵저버 안태블론 잡으려고 태블론 스톱을 냈던 그 수고처럼 영리한 플레이, 공바람 찔러 한 타임 빠르게 가져가는 플레이에 김명호 선수가 의외로 많이 흔들렸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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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자리 잡고 있고, 아우, 야, 그러니 저도 그거는 아, 구름대입니다. 예. 예. 저도 대역이네요. 예. 맞아요. 버티기가 예. 예, 불가능입니다. 예. 성격이 아, 오. 이거 뭘로 맞죠? 지나면 다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막을 겨우 예. 뭘로 맞습니까? 여기다 좀 막힌다는 짓에 집어 던질 수도 없고요. 예, 아, 초반 그 질러세이라는 얘가 아, 너무 컸어요. 예. 김대엽이 완벽하게 구하는 신호탄 오늘 손에. 예, 자, 김대엽 대역 때문에 뭐 이연승을 하긴 했지만 김대엽 때문에 고생이 좀 들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아, 하지만 네. 오늘은 은혜를, 제대로 된 은혜를 보여줍니다. 김재! 그렇게 잘했음에도 예. 죄인처럼 고기를 뜰 수 없었거든요. 진짜 잘했거든요. 40이 지금 이건 다시 기록이에요. 예. 그런데 웅진스타즈와의 준표 예. 살아났습니다. 완벽하게 살아났어요. 오준규를 두 번 때려잡대요. 예. 오늘은 상대 팀의 에이스 첫 번째 카드 아, 에이스 그렇죠. 카드 김명훈을 잡았어요. 예, 이게 웅진이 얼마나 좋았냐면 김명훈이 잡아내면은 얘부터 육자표 이룡태라면 육구룡태 상대할 카드가 없거든요. 예. 아, 야, 진짜 우리 앞에 웅진. 아, 예. 이거 잡아내요. 에이스 카드는 거의 써버린데다가 지금 당장에 쓸 수 있는 카드는 약간 그 불안한 선수들만 남아있을 때라도 그렇죠. 이 중요한 구에 누굴 내보낼지 뭐가 써도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그 김명훈 선수는 존재감이 지금 캐티노트 이영호 선수만큼 정말 큰 존재감인데 예. 우리 그 존재감 5세트형 김명훈 선수에게 무너졌어요. 1차전 때 움직임 어떻게 이겼습니까? 김명훈이 뭐 무너지긴 했지만 에이스 결정전에서 이영호를 완벽한 경기력으로 제압하면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만큼 팀내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선수인데 김대영에게 물었어. 이거 팀 애틋한 거예요. 예. 예. 아, 이 사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예. 윤영태 선수님 앞에서 이야기 듣고 있는데 그래서 이 6세트 형이 윤호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예. 아, 그런데 6세트에서는 노준규 선수가 전담을 하면서 패배를 했었던 신태양의 대국이 기다리고 있는 때인데 예. 지금 KT 입장에서는 뭐 6세트 잘못돼도 이용호 있는데 뭐 이렇게 마음 편하게 여섯 번째 선수를 내보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포트리스 SE 이 박상우 선수 오늘 테란데 이용호 선수 발목 잡히면서 네, 7세트 형이 뭐 어떤 카드를 내놓는 진짜 국민이죠. 네, 7세트 형이 가는 것을 걱정을 지금 태진 올터 자, 이 김명훈 선수의 이 패배, 자, 이 공백을 누가 내어줄 것인지, 이 6세트 경기에서 이제 필승을 따내고 원점을 돌린 이후에 마지막 이용호 선수를 다시 상대를 해야 됩니다. 예, 저는 경기 중간에 김명훈 예. 선수가 김명훈 선수 이런 분위기들을 예측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 허영우 선수가 공업은 아니었지만 빠른 바로 빌드를 보여준 적도 있었고, 예. 네, 이 플레이가 아예 안 나왔던 플레이는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김명훈 선수는 약간 배제를 한 감이 있었어요. 다크를 쓸 거다, 먼저 쥐고 흔들 거다. 그런데 상대가 준비한 건 빠른 공격 발업질. 네. 예. 물량으로서 예. 상대를 흔들어놨어요. 예. 그리고 뛰쳐나오는 거 봤을 때 공인업 완료되는 타이밍도 보기는 보거든요. 예. 그런데 성크는 하나씩만 짓고 약간 느슨하게 막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대처를 했었습니다. 그냥 이게 툭 찌르는 자원 것이 보세요. 아니라 자원 보세요. 자원 꽤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아. 예. 그냥 이거 진짜 상대의 힘이 생각보다 강했죠. 상대는 예. 그냥 한 번 치고 빠지는 게 아니라 완전 쓰러뜨릴 생각으로 나온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 게이트웨이 두 개를 연달아 지었을 때부터 해서 미리미리 저 다섯 쪽에 성큰도 건설이 되어 있었어야 됐고 예. 그 지역을 커버할 수 있도록 드론이 좀 먼저 나와서 못 들어오기 시간도 벌었어야 되는 것이었었는데 성큰 변태가 너무 늦었었죠. 그렇죠. 변태도 그렇고 숫자도 늦었었어요. 예. 어쨌든 성큰을 더 지어서라도 일단 맞고 봤었어야 했는데 결국 이제
보이고 애완감 지금 그런 셈이 돼버렸고 아, 여기서 받은 승, 여기서 잡은 승리를 바탕으로 만약에 기준 선수가 또 너무 느슨하게 플레이를 했었으면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지 모릅니다. 예. 그렇지만 타이트하게 추가 확장 가져가는 것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다수 드라곤 갖춰진 타이밍에 템플러 갖춰진 타이밍에 나와서 스톰 샤워. 예. 야, 그것도 이 스톰 다 뿌린 이후에 잡혔어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중반이 너무나 안 맞았던 거죠 김영우 선수는. 그렇죠. 오버로드라도 좀 더 전진 배치가 되어 있었더라면 목적을 잡고 그 아, 좀 후위를 아, 좀 도모할 수 있었을 텐데 이미 패닉 상태였습니다. 네. 이적 해처리가 날아갔을 때부터 주인이 잡혔을 때부터 망했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여기서 이 한 방 맞은 게 그러기 상태로 바로 이어졌어요. 자, 이 김명우 선수 지금 잡아냈죠 김대호 선수가. 예? 예. 잡아내면서 3대2 유리한 고지를 먼저 선점을 했습니다. 6세트, 7세트, 2세트 중에 1세트만 따내면은 플레이오프 타이틀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과연 이 사태를 웅진 스타즈가 어떻게 막아냈지. 에이씨가 정전까지 다섯 승리를 한 기록이 있는 웅진 스타즈거든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5세트 달려야 돼요. 어떻게 온 포지션입니까? 꽉 잡고 무릎 뜯어야죠. 예, 잠시 후에 6세트 경기 에이, 웅진 스타즈의 선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